돈을 뭐하러 법니까? 앉아서 기도하면 돈도 들어오고 밥도 들어오고 술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못하라 돈 벌러 다니냐 이 말입니다. 빌면 되는데 그런 돼지 같은 멍청한 종교를 뭐하러 다닙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양 수리산 용화사주지 태명회우 스님입니다. 곰판사 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곰판사 된 사람들이 다 빌어서 곰판사가 되었습니까? 공부해서 된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 멍청해서 공부를 못하는데 팔공산 갑바위를 뾰족구두 신고 가서 기도하면 자식이 시험을 잘 보겠냐 이 이야기입니다. 쓸데없는 짓거리입니다. 그러면 곰판사가 사법고시를 봐서 곰판사가 된 사람들은 부모가 날마다 절에 가서 기도하고 팔공산 갑바위 가서 뾰족구두 신고 가서 빌어서 곰판사 되었겠네요. 그러면 학교에 무엇 하러 갑니까? 빌면 되는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소금도 먹은 사람이 물을 먹고 목이 타면 물을 먹어야 속이 시원한 거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는 거지. 밥을 뭐하라 해서 먹습니까? 가서 기도하고 빌면 배가 부를 텐데. 돈을 뭐하라 봅니까? 앉아서 기도하면 돈도 들어오고 밥도 들어오고 술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못하라 돈 벌러 다니냐 이 말입니다. 빌면 되는데. 그런 돼지 같은 멍청한 종교를 뭐하러 다닙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요양원에 가서 노인네들 어깨라도 주물러주면 좋은 일이라도 하는 것이지. 세상에 뭐 그런 종교를 믿고 있습니까? 세상에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멍청해서 무슨 도를 닦는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미륵 부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런 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아, 불상 앞에 가서 날마다 가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불상이 대답을 하는가? 다 정신 빠진 사람들입니다. 불상이 무슨 부처입니까? 그냥 형상입니다. 스님들이 무슨 도력이 있다고 거기다 대고 저만을 하면 부처님이 눈을 뜨고, 눈은 무슨 눈을 뜹니까? 그럼 가서 부르면 부처님이 눈도 뜨고, 대답도 하고 말도 다 하겠네요. 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에는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빌어서 뭐를 이룬다는 것은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